요즘 냉면 값도 비싼데 집에서 만들어 먹죠 뭐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 오늘은 자 냉면 말고 자 동치미 소면. 자, 냉면 맛이랑 똑같지만 자 소면으로 아주 맛있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자, 냉면 사 먹으러 가면 좋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자 우선 요거는 자 양지입니다. 양지 삶아가지고 요거는 야 고명으로 사용을 하고 국물은 육수를 내서 맛있는 육수를 만들 거예요. 집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또 우리 와이프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제가 만들어 줘야죠 또. 아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. 자 이 고기는 약불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. 아, 센 불로 하면은 국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. 자, 육수도 우려내고 고기도 익히고 자, 해줄 겁니다. 자, 끓기 시작하면 불 가장 약하게 해주시고 자, 끓는 거품 뜨는 거는 조금씩 걷어주면서 자, 끓여주도록 할게요. 육수 내는 동안 자, 고명 만들어줘야죠. 오이 반 개면 되겠네. 자, 오이는 자, 씨를 제거해주세요. 아, 사실 뭐 집에서 이거를 따라서 만드실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아, 오이는 자, 길쭉하고 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절여줘야 돼요. 자, 물기를 빼줘야 돼요. 자, 우선 소금 약간 넣어서 자, 한번 절여줄게요. 살짝 그래서 물기를 좀 빼서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으로 이따가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절여놓고 자 요거 동치미 아 동치미 여기서 동치미 무 아따 맛있겠다. 어디 하나 잘 익었네. 아, 잘 익은 동치미 무 또 준비해 주고요. 자 그리고 계란도 해줄 거예요. 계란은 삶는 계란 삶은 계란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삶은 거보다는 지단이 더 좋아요. 그래서 지단으로 준비를 해줄게요. 참 그리고 저한테 자 여기 지금 인덕션이 있는데 이 인덕션을 왜 사용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 근데 진짜 저 평소에는 이 인덕션을 정말 잘 사용하는데 자, 영상을 찍을 때 자 불이 여기 있어서 음식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에 딱 중간에 나오면 좋은데 옆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인덕션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실까봐. 평소에는 가스는 사용을 안 해요. 인덕션으로만 사용합니다. 살짝 절여진 오이는 요거 이제 물기를 한번 꽉 짜주고요. 이렇게 물기를 꽉 짜줘야 꼬들꼬들한 느낌 맛있거든요. 자, 설탕, 식초, 다진 마늘, 깨. 자,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 놓고요. 자 이제 고기는 꺼내서 썰어 줄 거고요. 진짜 정성이다 정성이야. 자, 육수 고기 육수는 한번 또 걸러주고 야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. 아 그리고 또 육수는 또 식혀줘야지 또 얼른 차가운 물로 얼른 식히고 자 식히면서 국간장 약간 넣고 고기는 결 반대로 썰어줘야 돼. 좋았어 이제 거의 준비 다 됐어. 자 동치미 그리고 고기 육수 자 1:1 자 여기 고기 육수를 싹 섞어주고 자, 간을 한번 보고 자, 식초 하나 둘 셋 설탕 하나 둘 소금 간을 해줘야지. 아 됐어 자기 거의 다 됐어.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다 냉동실에다 좀 넣어놔야지. 자 야 이거 지금 거의 장사 준비하는 느낌이야 지금.
냉면 육수 그거 하나면은 이거 되는 건데 한 시간 이상 정성이 들어간 국수다. 짠짜잔. 계란 놔주고, 야, 무 올려주고, 오이도 넣고, 고기까지. 여기다가 동치미 육수. 와, 비주얼 기가 막히다, 진짜. 야, 자기, 먹어봐. 진짜 조미료 어? 하나도 안 쓴 이게 응? 정성이지 정성. 시원하고 맛있네. 맛있지. 어. 아 진짜 이거 5분이면 되는 거를 지금 1시간을. 야 그래도 음식에 정성을 넣어서 또 한번 만들면은 이것도 또 참 괜찮지 이런 것도. 확실히 슴슴하니 맛이 근데 엄청 깔끔해. 내가 말한 동치미 국수는 동치미 국물에 냉면 육수 산 거 섞어서 국수 끓여주는 줄 알았는데. 아 그래도 또 요리가 나왔네. 정성이 들어가야지 기왕 만드는 거. 좋다. 음식은 정성이야.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아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동치미 시원한 맛이 있고 고기 맛도 은은하게 있고 좋지. 고명 리필 됩니다. 맛있어. 내가 면을 꽤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, 야, 뭐 그냥 면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데? 이윤아, 또 카메라 돌렸어. 아 국물 기가 막히다. 기똥차네.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조미료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동치미 국수 만들어 봤습니다. 진짜 항상 그 제품 조미료 많이 사용한 제품 냉면 육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먹다가 조미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런 깔끔한 국물로 깔끔한 육수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와 진짜 입이 너무 그냥 깨끗한 느낌. 너무 깔끔합니다. 와 진짜 국물 너무 좋아요. 자, 여러분들도 자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한번 이렇게 만드셔서 드셔보시면은 자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. 자기 잘 먹는다. 맛있다. 다음에 또 해줄게. 아직 육수 더 있어. 어이없나.